사실 방금 도축된 소. 그것을 갈라보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안에 있는 소고기는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선한 소고기에서만 나타나는 초생 반응입니다. 작업자들은 소고기가 충분히 신선할 때를 이용합니다. 더 기름진 고기 덩어리를 잘라내고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신선한 소고기는 고르게 긴 조각으로 잘립니다. 긴 조각으로 자르는 이유는 이후에 다지기 기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고기를 비슷한 크기의 소고기 조각으로 자릅니다. 바로 이어서 이 소고기 조각들은 통조림 기계에 쏟아집니다. 그중 한 작업자가 이 소고기 조각들을 철봉을 사용해 준비된 알루미늄 캔에 넣습니다. 동시에 작업자는 너무 기름진 소고기 조각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는 포장된 소고기 캔에 적당량의 바다 소금을 넣습니다. 이것이 소고기 통조림의 유일한 첨가제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포장된 통조림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위해 중량 측정 작업장으로 이동됩니다. 작업자는 각 캔을 신중하게 무게를 측정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약간의 소고기를 제거합니다. 너무 가벼운 것은 추가됩니다. 이후 무게가 측정된 이 캔들은 조리실로 보내집니다. 고온 증기는 캔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증기로 예열된 캔은 밀봉 기계에 들어가 밀봉됩니다. 밀봉 기계에는 자체적으로 공기 제거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밀봉된 캔이 일정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봉이 완료된 캔은 작업자에 의해 대형 압력솥에 통합적으로 넣어집니다. 대형 압력솥은 소고기를 모두 익힙니다. 이후 사람들이 뚜껑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편리합니다. 조리된 소고기 캔은 검사 장비에 놓입니다. 캔의 누수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캔은 포장 작업장으로 보내집니다. 마지막 포장을 진행합니다. 저는 단테입니다.